자, 이건 또 뭡니까? 네, 춤을 추기 시작하네요. 야, 이상하네요. 꿀렁꿀렁. 나름 유명하네요. 솔로라고 대충 먹는다는 편견은 이제 그만! 호맘누들 유혹할 맛집들로 고고고! 오늘의 첫 번째 맛집! 혼자도 쑥스럽지 않고 외롭지 않도록 좌석 배치도 완벽하죠? 과연 어떤 음식이 기다릴까요? 네, 가봤어요. 안녕하십니까? 혼밥 좌선생입니다! 이렇게 앞에 방자육에 이렇게 이쁘게 담긴 음식들을 앞에 놓고 혼밥을 즐기러 왔습니다. 방자육 위에 이렇게 음식이 놓여진 거 보니까 제가 마치 평생 혼밥을 즐기던 왕이 된 듯한 그런 느낌. 기미상궁 들거라. 중전! 중전 없느냐? 아, 이거. 아, 돌문어. 우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돌문어. 이야, 새콤달콤하게 요거부터 에피타이저로 탁 먹어보고. 혼밥인데 굉장히 잘 차려진 혼밥이에요. 원래 혼밥일수록 잘 먹어요. 이거 색감이 질기지도 않고. 야, 이거 새콤하니 되게 좋은데? 멋있습니다. 이 소리. 가지. 가지 만두. 요게 먹고 싶었어요. 힘드네요, 오늘도 고기가. 가지를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탁 나눠서 안에다가 불고기 같은 거를 좀 넣어놨어요. 간장에다가 살짝 찍어서. 어우, 배고파요. 아, 저때 바삭 소리가 나야 돼. 좀 들리네요, 약간. 튀김옷이 굉장히 바삭바삭 해가지고 가지의 식감을 아예 넘어섰어. 요거 별미인데? 요거 먹으러 와야겠네. 성게 아닙니까? 성게네. 이거는 좀 비비기가 너무 아깝다. 떠먹어야겠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떠먹어야겠습니다. 이 성게 향이 지금 너무 신선해요, 성게가. 그리고 이게 밑에 씹히는 맛을 더하기 위해서 지금 포즈랑 지금 오이랑 밑에 지금 쪽파랑 지금 다 돼 있어요. 와. 아유, 저걸 또 한 척 써먹네. 찢어지겠다. 내가 언제 양손잡이가 됐지? 그리고 반찬도 너무 정갈해. 가지에, 깍두기에, 그럼 미역무침에, 깻잎에도 좀 싸먹어요. 여지껍게 탁. 와, 저거 한 입에요? 설마. 김밥 싸듯이. 방울에서 방울. 저거 김밥에 넣는 그래. 그만큼 양 같은데. 김밥 맛이. 성게 돌문어 김밥 완성. 성게알 비빔밥에 맞서는 또 하나의 별미, 전복 개우 비빔밥. 전복 개우 비빔밥입니다. 이야, 밑에. 오. 오. 이게 개우입니다, 개우. 전복 내장을 버터에다가 잘 볶아낸 전복도 이렇게 잘 익혀서. 사정없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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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색깔 봐요, 색깔. 저 색이 나오죠, 저 색. 야, 이건 풍미가 엄청나다. 대우 볶음밥을 많이 먹어봤어요. 요즘에는 거의 안 먹어본 분들이 없을 정도로 많이 접해봤을 거예요. 그 맛을 상상하지 마십시오. 아, 저는 그 맛 아니에요. 저거 먹고 싶은데요, 저거. 어, 그러니까요. 네. 건강한 재료로 만든 주연 한상! 자, 라멘 집입니다, 이게. 맛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라멘이 나왔다. 혼밥엔 라멘이 언제나 옳지. 영양과 맛이 가득, 식사 시간을 꽉 채워줄 특별한 라멘들이 나왔습니다. 외로운 미식가 좌영국. 혼밥 너 좌영국이에요. 외로움은 맛있는 음식으로 푸는 거죠. 이번에는
라면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오사카 아니죠 구남동이에요.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 등장. 진하고 구수한 맛이 일품이라는데요. 제주 닭, 제주 닭 육수를 이렇게 끓여서 뭔가 이 뽀얀 이 국물 보세요. 이게 무슨 닭 육수야. 고기 국수에 그 돼지 사골 뼈를 우려낸 그 육수의 맛하고 똑같은데요? 깔끔한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진해요. 국물은 일단 합격. 와. 그리고 위에 올려진 이 닭고기 보세요. 여러분들 닭가슴살 굉장히 뻑뻑한 거 아시죠? 저온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익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뻑뻑한 닭가슴살도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보셨어요? 푸딩! 굉장히 신선한 갈치살, 굉장히 신선한 고등어살, 그만큼 부드러워. 와, 수비드 닭, 또 일단 통과. 그리고 이곳만의 또 자랑할 점. 자가제면 내가 직접 만들었다. 면을 직접 다 만들었습니다. 와. 면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기대돼요, 기대로. 저같이 양이 많은 사람들은 한 그릇 더 시켜 먹어야겠다 이러잖아요. 면은 여보 보세요. 면을 넣어줘. 그리고 하나 더 시키려고 그러면 아니에요, 손님. 밥을 말아 드세요. 밥을 줘. 별도의 추가 없이. 다른 거는 뭐죠? 이제 다른 거. 탄탄맨. 다음 메뉴는 탄탄면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장면 비비듯이. 그렇죠. 이것도 아우 여러분 죄송합니다. 일부러 이러는 게 아니고 구수한 향 뒤에 굉장한 향신료가 숨어져 있어요. 지금 뒤에 강한 향신료의 향이 그냥 뻑거니 나오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향신료 중에 탈가, 정향 뭐 이런 굉장한 강한 향을 내는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는 듯한 느낌?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향신료. 제주닭과 자가제면의 어메이징한 만남! 눈치 보지 않고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걱정 없이 제대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는 건 안 비밀. 취향 따라 입맛 따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훈밤너 적용 맛집들. 여러분의 선택은?